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온도차가 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FOMC 회의는 좀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만 한국 증시는 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를 반영을 하면서 뭐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서 7,800억이 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9,000억 가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의 수급은 적점에서의 강한 수급과 더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좀 반등 자체는 좀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좀 하락세가 성장주들 위주로서 하락이 나오고 여기에 따른 투심이 아직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메이저 수급들은 저점에서 체리피킹 종목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투심이 아직까지 크게 살아나는 모습들은 제한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서 일단은 대형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투심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선에 대한 움직임이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힘겨운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오늘 이후의 흐름들에서부터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서의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800선 회복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의 움직임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들을 덜어내시기보다는 일단은 저점이 좀 잡혀가는 흐름들을 확인하신 후에 대응 영역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신다라면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는 일단은 뭐 외국인 매수 선방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오늘 800선 좀 회복하면서 마무리될지 여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